여기서 여성분들이 스텝을 미리 알아가지고 잘 줘요. 나게 나를 보면서 이렇게 가면 재미가 없어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잘 보면 평소보다도 남성이 자세가 좀 더 어떻게 돼요? 부부정하죠. 그 다음에 팔도 어떻게 되죠? 팔꿈치가 올라가야 돼요. 이게 절로 가라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어떻게 되죠? 이 잘 보시면 목선 있잖아요. 이 목선, 이게 버티컬 라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볼 때가 있고 나를 안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안 보면 몸이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지금 팽창하죠. 그 입으로 앞으로 가. 그대로 앞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잘 보면 이 배가 있잖아요. 이 배에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텐션이 밀고 있지 서로가. 그러면 내가 이걸 딱 돌리게 되면 발바닥으로 비벼진다면 이거를 느껴야 되는데 이걸 안 느끼고 가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열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 이렇게 퀵과 퀵 그냥 이렇게 동작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재미라고? 락에 내 손 봐요. 벌써 보내주자. 그 다음에 이제 돌려서 몸짝이 틀어지는 힘으로 인해 여성의 그림은 자유의 할 때 사진이 어떻게 찍히냐면 이 그림의 사진 찍힙니다. 이 그림. 보여 안 보여? 몸이 틀어져 있는 이 그림. 그 상태에서 옆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 샷의 매력입니다. 오케이? 항상 샷에는 자유의 스텝 샷을 연습할 때 퀵과 퀵, 퀵과 퀵, 퀵과 퀵 이렇게 연습하는 사람은 다 나가놨어요. 몸이 어떻게 돼? 퀵과 퀵, 엔, 퀵과 퀵, 엔, 퀵과 퀵, 엔. 다리 붙여져 있는 상태가 항상 사선으로 연습해요. 앞으로 갈 때도 퀵, 사선으로. 그 다음에 몸이 어떻게 돼? 기울어져 있지. 기울어져 있지.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앞으로 이 냅다 이렇게 뛰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이거는 절대 그림이 없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작. 2번 셀 라, 게, 퀵과 퀵, 퀵과 퀵. 그 다음에 라게는 한다. 그건 정면을 보면 잘 안 돼. 몸이 더 스윙이 돼서 틀어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한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죠? 예, 지금부터 이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예, 받으면 나오세요. 딴 사람 먼저 해보고. 네. 오케이, 한번 연습을 나랑 같이 한번 해봐. 나랑 같이 뒤에 따라해봐요. 준비? 1번하고 2번을 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까 1번 했었지. 시작. 힙 든 상태에서 라, 에잉, 퀵과 퀵, 퀵과 퀵. 2번. 라, 게, 퀵과 퀵. 어떻게 돼? 앞으로 가지. 사선. 그 다음에 여기서 당겨져 있는 힙으로 인해 회, 퀵과 퀵. 옆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잘 보면 순간적인 볼 때 이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빠른 춤일수록 균형을 잡기 더 쉬워. 왜냐? 내가 멈춰 있으면 균형 잡기 어려워. 근데 이게 움직이는 손도 하이 퀵과 퀵 호흡으로 순간 들어마신 상태에서 힙을 가게 그 힘으로 슬립이 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멈추려고 하면 못하는데 움직이는 상황에서 하는 거인데 빠른 춤이 오히려 더 쉽다. 느린 춤이야 몸을 하나하나 내가 느끼고 가야 되기 어려워. 빠른 춤은 방법을 알게 되면 그걸 대충 해야 돼. 너무 하나하나 지키고 가면 또 성격이 꼼꼼해서 춤을 못 춰요. 예. 네, 한번 해볼게요. 시작. 1번. 라, 엔, 퀵과 퀵, 퀵과 퀵. 라, 게, 퀵과 퀵, 퀵과 퀵. 아니, 우리까지도 봐. 잘 보시면 봐봐. 떠나가면 몸짝만 떠나가는데 자꾸 왜, 왜 이렇게 하냐. 알려준 것만 하지, 알려준 것만. 왜? 시작. 라, 예, 퀵과 퀵. 그 오이도 이제 찾으세요. 라, 예, 퀵과 퀵, 퀵과 퀵. 지금 잘못된 게 뭐냐. 나 잘 보면, 나 가슴이 어떻게 되지? 여기가 쏟아지지. 자기 반대로 돼 있다고. 무슨 개가 놀래듯이, 무슨 느낌이야? 놀래듯이 지금 여기 가고. 이게 앞장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지. 왜? 시작. 라, 인, 퀵과 퀵, 퀵과 퀵, 라, 예, 퀵과 퀵.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나를 봐. 오케이, 그 다음에 퀵과 퀵. 네, 아니, 너무 날라가지 말란 말이야. 이거 별로 못 봐. 이렇게 날라가지. 에? 그냥 퀵과 퀵. 그래서 나
빛과 빛 어제 나를 보고 있지. 이 그림이 보여야 돼. 네, 빛과 빛. 어, 미아스피션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공 잘 봐요. 나를 보고 공감이 맞는지. 위, 라, 이, 어제 공통이 똑같이 돌아가지. 라, 예, 빛과 빛. 빛과 빛. 어, 여기요? 시작. 라, 예, 빛과 빛. 빛과 빛. 안 돌아가는 건 보이죠? 아니, 몸이 왜 이렇게 강목이야, 이게. 시작. 라, 게, 퀵과 퀵, 퀵과 퀵. 라, 게, 퀵과 퀵, 퀵과 퀵. 어, 이건 잘했어요. 시작. 라, 게, 퀵과 퀵, 퀵과 퀵. 라, 게, 퀵과 퀵, 퀵과 퀵. 오, 잘했어요. 오케이. 간단한 동작입니다. 근데 공중 같은 느낌이 나면 어떻게 돼? 몸 자체가 서로가 나눠봐봐. 어때? 서로가 틀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동작이 나오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백나 이거 손으로 이건 손장난이야. 이해갔죠? 그러면 남자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몸을 틀면 간격은 딱 정해져 있고 몸통 자체가 어때? 내가 나도 이렇게 가잖아. 서로 틀라고. 사진 찍으면 이런 분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여성은 내가 보내준 게 뭐야? 그냥 앞으로만 보내줘. 오빠 앞으로만 딱 앞을 보고 있어. 딱 앞에 딱 신경들이 가 있어. 그럼 여기 손 잡아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하고 여성은 다르고 나 손 보다 나는 이런 거고 여성은 이런 느낌이야. 느끼 안 느껴? 그냥 손 잡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서로 팽팽한 거 느끼지. 그러니까 유일절에도 올리는 맛이야. 이게 텐션이. 근데 이런 맛이 느껴져야지 춤이 재밌는 거지. 봐봐. 그냥 안 하고 라 하게 다들 어떻게 그냥 여기 상담 바뀌잖아. 그 이게 뭐냐 그 간단한데 그걸 낚았어야 돼.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라 에 퀵퀵퀵 라 에 퀵가 퀵 어디 봐 여기 딱 그 다음에 퀵 퀵가 퀵 지금 봐봐 몸이 약간 이렇게 돼있어. 어, 이 상태에서 봐. 가봐. 다시 뛰고 가. 뛰고 가. 뛰고 가. 어, 몸. 아니, 다시. 나 뛰어. 내가 거기야. 밀면서 가. 휙, 가. 오케이. 앞에서 이렇게 해. 앞에서 손이 점차점차 커지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다시. 왜? 시작. 나. 예?